금수 인하 따르 리아 무슨 법이야? 서리법은 반대 상황을 강조할 때 많이 쓰니까 금수나 다를 바가 없다. 금수 선생님 같은 남자를 금수남이라고 한다고 그랬지. 금수 뭔줄 알아? 그렇죠. 짐승남. 금수가 이제 뭐예요? 짐승이에요.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선생님 수영을 4년 했다고 그랬죠. 이 아내가 어마어마해요. 네가 초콜릿 복근이라고 들어봤지. 보통 6조각. 선생님은 8조각이야. 선생님 인스타에서 선생님 수영하는 거 봤어 못 봤어? 봤어? 수영하는 건 잘하잖아, 수영을. 몸을 그냥 넘겨.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했구나. 이야, 이 사람 몸 좋네 이러면서 봤어야 되는데. 못 봤어? 아쉽네요. 하여튼 선생님 같은 남자를 뭐라 부른다? 초심 짐승남이라고 한다.